네, 다 스펠링 다섯 개 이상 맞추기 했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뒤에 팔 쳐내요. 그래서 우리 수영하러 가자 하고 싶으면 Let's go swimming. Let's go swimming. 오케이, swimming 이게 좀 어려운데 swimming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렇게 swimming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시험지에 이렇게 썼던데. 맞아요. 오케이. 자, M이 하나 빠졌습니다. M을 두번 써야 돼요. Let's go swimming.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영하다는 swim이지만, 이렇게 이걸 모음이라 합니다. 나중에 뭐 알려줄, 모음 자음 설명하면 좀 어렵긴 한데, 이거는 그냥 익혀, M을, 마지막 M을 한번더 쓰고 ING 해야 됩니다. 스펠링 주의하시고요. 자, 오늘 배운 표현은 뭐냐? 8과 8호에서 배운 표현은 같이 뭐뭐를 하자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 그러자 할 수도 있고, 미안하지만 못하겠다라는 표현들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go의 뜻이 뭐예요? 가다 하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전번에도 7호에서도 얘기했지만, let's 뒤에 뭐뭐 하다라는 말을 지금 집어넣으면 같이 뭐뭐를 하자라는 뜻이 된다 했습니다. 그두 번째, go 하고 뭐뭐뭐뭐 ing 하면 뭐뭐 하러 가다라는 표현도 이 과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수영하러 가다. go swimming. 오케이. 자, 수영하러 가다만 물어봤어요. 수영하러 가다, go swimming. 그래서 let 뒤에 뭐뭐 하다를 집어넣으니까 같이 뭐뭐 합시다라는 제안하는 표현이랍니다. 이걸 보고. 넵. 알았어. 그러면 이따 내일 한번더 와. 그러면 조금 일찍 올수 없니? 한 2시에서 2시, 3시 사이에 올수 있으면 아니면 3시에서 3시 반 사이 어때? 오케이. 그때 갑시다. 오케이. 자, 그랬더니 미안하지만 할 수가 없대. Sorry, I can't. Sorry, I can't. 자, sorry, I can't 뒤에 생략된 말은? 자, 지금 선생님이 보라고 했던 동영상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다 있는데, can't 뒤에는 하다시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I can't go swimming. 자, 그래서 선생님이 보내준 동영상이 뭐 다른 거 배우는 게 아니고요. 지금 뭐야, 채연이가 하고 있는 거랑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에요. 계속 안볼 거예요, 동영상은? 알겠습니다. 대신에 선생님이 중학교 때 채연이 성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채연아? 오케이, I can't go swimming. 오케이, 계속해서 우리 낚시하러 가자. 그렇죠, let's go fishing. 그럼 go fishing의 뜻은 뭐겠어요? 그렇죠, 낚시하러 가다죠. 그럼 무슨 시예요, 이거? Let's 뒤에 하다시를 넣어야 된다 했죠. Let's go fishing. 그랬더니 미안, 나는 못해, 난 아파. I sick. 자, 일단 뭐라고요? Sorry. I can't. 그럼 I actually
I am sick. 이렇게 I am sick. 그렇지. I am sick. 그렇죠. 뭐라고요? That's sorry I can't. I'm sick. 오케이. 그러면 I can't 뒤에 생겼던 말은 sorry I can't go. 그렇지. 재현이 하나 설명해 주면 잘 이해하네요. I can't go fishing. can't 뒤에 무슨 시가 와야 된다고요? 타다시가 와야 된다고 했죠. 낚시하러 가다. 오케이. sick의 뜻은 뭐예요? 얘들아, 뭐 그렇게 회의할 필요 없는데 시험 치는데 왜 회의를 합니까?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이 이해시켜 줄 거고요. 니들끼리 이해시켜 주면 이상하게 이해시키니까 안 돼. 자, 시험이야, 시험. 됐습니까? 오케이, 시계 뜻이 뭐예요? 그렇죠, 아픈이죠. 그럼 무슨 시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프다, 누가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도보 걸어서 여행하러 가자. 그렇죠, let's go hiking. hiking 어떻게 쓸까요? 자, 여행, 걸어서 여행하다는 하이크인데요. 여기에다 ing 붙이면 소리 안 나는 이를 빼버려요. 그래서 이 빼고 ing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채연이한테 쓰기 연습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응? 계속 안 할 거야? 응? 선생님 부탁하는데 채연아.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서 영어가 왜 이렇게 어려워, 영어 너무 싫어 이렇게 하기 싫지, 영어 잘하고 싶지 중학교 때도. 응? 그래서 선생님이 채연이한테 진짜 부탁하는 건 쓰기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 응? 채연아 나중에 선생님 잠깐 보여주면 이게 중학교 때 칠 시험지거든. 어? 중학교 때 칠 시험지인데 이렇게 영어 한글을 보고 영어를 쭉 써야 돼. 이렇게 빈칸을 채워서. 응? 얼마 안 남았어. 채연이 지금 5학년이다. 그치? 선생님 생각할 때 지금 채연이가 이걸 다 쓸 수도 있을 텐데 스펠링 틀려서 점수를 못 받을 것 같단 말이야. 어? 아는데 아 여기 E 빼먹어서 틀렸어, 여기 M 한 번 더 적어야 되는데 안 써서 틀렸어 이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어? 게다가 네가 갈 수 있는 고등학교도 달라져. 응? 저기 멀리 있는 고등학교 갈 거야, 채연이? 응?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 갈 거예요? 아니면 이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 갈 거예요? 응? 채연이 쓰기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요? 응? 귀찮아? 하기 싫어? 깜빡깜빡해? 오케이. 선생님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채연이 못 쓰라고.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 하이킹을 이렇게 못 쓰는 건 그거는 학년에 맞지 않은 거야. 이거 3, 4학년 정도 스펠링이야. 알겠습니까? Let's go hiking. Let's go hiking. 됐습니까? 계속해서 다음 표현. 미안. 나 피곤해서 못하겠어. 그렇죠. Sorry I can't. I'm tired. 말은 잘하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tired 이것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틀리고. 오케이, tired 어떻게 쓰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자, tired 같은 거 초등학교 3학년들 단어야. 이런 거 틀리지 않고 당연히 써야지. 하지만 swimming 이런 것도 4학년들 단어야. hiking 4학년들 단어야. 4학년들 단어 쓸 수 있어야지. 채빈아, 영어 단어 선택하는 건 선택한 걸 옆에 써야 된다. 아하! 알겠습니까? 재현? 쓰기 연습 꼭 해. 오케이. Sorry, I can't. I'm tired. 자, 그래서 팔과 관련된 단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채빈아. 네? 이것도 문장을 완성해서 이게 써야지. 그거. 오케이. 예. 뭐가? 이거 제가 말하는 거 있는데 이쪽에서 말하고 듣기 하는 거 있는데 그거 눌러서 들어보면 그 뭐야
뺐다가 다시 꼽아보세요. 어디요? 이어폰.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였더라? 조깅. 쓰는 방법은? 자, 여기도 또 어치 한번 더 써야 돼요. 조깅. 오케이, 하나 틀렸어. 자, 계속해서 조깅하다. 저그라고 읽고 JOG죠. 조그.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영하다. 스윔, 쓰는 방법. 그렇죠, SWIM, 스윔. Swim. 하다십니다. 계속해서 낚시하다. Fish 쓰는 방법. 그렇죠. Fish 낚시하다. Fish. 물고기란 뜻도 있고. 오케이. 아까 했죠 이건? 모두 tired. 오케이. 그다음에 수영하는 거 수영하는 중인. Swimming 쓰는 방법. 그렇죠. 아까 전에 M 빼먹었죠. 오케이. 잠깐만요. 소리가 안 들린단 가오죠. 오케이. Fishing 쓰는 방법. F-I. 그렇죠. Fishing. 오케이. Fishing. 잘했고요. 계속해서 걸어서 여행 다니다. Hike 쓰는 방법. 그렇죠. 오케이. 잘했습니다. 잘했고요. 그 다음에 제 전번보다는 쓰기 시험 잘친것 같은데, 스위밍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이킹이라든지, 타이어드 이런 것들, 틀린 것들이 보여요. 뜻을 못쓴 것도 몇개 보이고요. 다음번에는 요거보다 좀더잘 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시험 칠때 영어 단어를 선택하는 건 선택한 걸 옆에서 써야 돼요. 선택 체크 표시만 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